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리 가면 아니 된다. 가지 마라. 네가 왜? 네가 왜 여기 있는 것이더냐? 분명 너를 상해의 술에 실어 무녀의 무덤 곁으로 이르게 했거늘 어찌 저승에 있을 네가 내 눈앞에 있단 말이냐? 너는 이승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더냐? 나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아, 아니다. 이리 돌아왔으면 됐다. 두 번 다시는 못 보는 줄만 알았다. 이제는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말거라. 보고 싶었다. 덕이마. 외비는 마음이 약해서 실종 증세가 있었는데 은유세자가 죽자 중병에 걸렸었고 본궁으로 피접을 떠났다가 조금 나아지자 다시 돌아왔었다. 그런 나는 매일 의빈이 씻는 모습을 보고 약을 제조하고 다릴 때는 항상 검열했으며 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 안에 보관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1786년 9월 14일 미시에 정덕궁 중의당에서 위비는 끝내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죽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생각했건만 지금이 일 또한 생시에 가까운 걸 보니 전신 또한 의빈이 품성에 감동하여
너를 이승으로 하여금 다시 보낸 것 같구나. 예전의 슬픔이 지금의 기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허나 과인이 깨어난 오늘이 1786년 9월 13일 을시였었다. 그리하여 네가 변고가 일어나기까지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다. 그러니 날 사랑해라.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이 말하기를 비는 비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 하였거늘 지금의 너를 다시 볼 수 있으네. 과인은 하염없이 기쁘도다. 지난 날의 슬픔과 그리움이 지금의 만사를 억누를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앞에 너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임금이 된 것 같구나. 네가 이리 살아 돌아오니 가을에 짙은 그리움은 봄과 같이 화사하여 옅어지는 것만 같구나. 길쌈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고 네가 해준 요리로 하여금 늘 입이 즐거웠었고 또한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빛조차 애틋했었다. 돌이켜보면 과인은 의빈과 함께한 지난날인 모든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잠시나마 너를 잊고 살겠다는 과인의 부질없는 이 마음을 부디 용서하거라. 과인의 마음은 그저 네가 읊어주는 시경과 같다. 사랑한다. 덕희마. 어나 이 기쁨도 잠시. 오늘도 너를 다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구나. 살아생전 네가 은수저를 만들지 않아 너를 떠나보낼 때 버드나무로 대신했으나 이번에는 필히 내가 은수저로 대신할 것이고 비단 또한 고운 색감으로 하였군. 바람에 넣을 것이다. 이런 과인은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또 슬프도다. 정녕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더냐. 이렇게 나를 혼자 두어야 네 마음이 편하겠느냐 말이다. 슬프고 슬픈 사람의 마음은 매어 있지. 아는 것 같구나.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살거라. 살아야 한다, 덕이마. 그리고 모든 백성은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거라. 나라 조선의 위빈이 될 사람이다. 전하.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르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 부르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조차 비통하고 슬프다. 이에 두 번 다시는 네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순간은 곧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